네, 보신 것과 같은 파월 의장의 고금리 기조 발언은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긴축 완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움츠러들었는데요. 코스피는 2360선으로 크게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파월 의장 발언으로 증시가 크게 흔들렸죠.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 하락한 2360.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520억 원, 4,430억 원 순 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 소식에 2,400선을 목전에 두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87% 하락한 722.68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원 80전 오른 1,303원 10전에 거래를 마치며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올해도 2주 정도 남았는데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분위기가 꺾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산타랠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일단 좀 산타랠리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 좀 마무리는 내년 1분기까지는 그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는데 향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